안녕하세요, 이 기장입니다. 이번 강좌는 차트 중에서도 복잡하다 할수 있어요. 복잡한데 뭐 쉽기도 한 항로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면 이 차트는 범위가 이만큼, 딱 1번 살짝 넘어가죠. 자, 이만큼이라는 걸 먼저 알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보기 전에, 여기는 부터 봐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먼저 위에 있는 거는 이거 좌표, 네, 픽스들 있고 픽스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 이게 블루 브라이트 웨이 투 나이너지로,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플랫 웨이 투 나이너지로 이 밑에서 순항하는 비행기들은 다 여기 있는 이 순항고도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이 기준을 일단 먼저 IFR 계기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 플라이트 레벨이 100피트니까, 그러니까 1000피트, 3000피트, 5000피트, 7000피트, 9000피트, 여긴 2000피트, 4000, 이런 식으로 1만피트. 자, 근데 여기는 0도에서 179 마그네틱, 그러니까 좌복으로 이쪽이 동쪽, 여기가 서쪽, 그러니까 항로가 순항하는 항로가 뭐냐,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홀수, 저기 앞자리가 다 홀수죠. 자, 그리고 순항하는 항로가 서쪽으로 간다. 그 앞자리가 다 이렇게 순항하는 항로가 서쪽으로 간다. 그럼 짝수입니다, 짝수. 저기 짝수죠. 그래서 이게 동홀 서짝 이렇게 외웁니다. 동을 썼다. 자, 그리고 보면 VFR은 그냥 이 IFR 여기 고도에서 그냥 500씩 더해집니다. 3000피트, 3500, 5000피트, 5500, 여기도 4000, 4500피트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도 동을 썼다. 똑같고. 자, 보면 여기 동쪽으로 가는 항로는 이렇게 다 각각 10에서 30, 50, 70다 2000피트씩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2000피트씩. 그러니까 얘하고 얘랑 1000피트씩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하고 서쪽으로 가는 항로 이게 겹치더라도 다 1000피트씩 분리가 돼 있어요. 브라이트웨이 투 나이너지로 아래에서 이렇게 1000피트씩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여기 에덴 어보드 브라이트웨이 투 나이너지로, 그니까 브라이트웨이 투 나이너지로 위에서부터 그 위로부터는 이렇게 다 보면 여기 다 4000피트, 4000피트 분리니까 얘하고 얘랑 차이는 2000피트, 그러니까 분리가 2000피트씩 돼 있어요. 여기 뭐 동을 서짝 똑같고, 근데 여기서 VFR은 여기 고도에서 그냥 1000피트씩, 여긴 500이었는데
여긴 1000으로 바꿉니다. 여기 1000피트 더해주는 겁니다. 그냥 1000피트씩 IFR 고도에서 1000피트씩 더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건 RVSM이라고. 이거는 이거 만들 때가 이렇게 높은 고도에선 고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최근 만들어진 항공기들은 다 고도가 정확하니까 이렇게 RVS 수직 분리 간격 축소라고 하는데, 이걸로 다 이제 2000 피트씩 분리해서 얘도 2000, 그래서 얘하고 얘랑 1000피트밖에 차이 안 나니까, 높은 고도에서도 이게 낮은 고도랑 똑같이 이제 분리하는 거죠. 뭐 그런 거고. 자, 이거는 알티튜드 뭐 이런 거, 이런 거니까 고도는 고도 단위가 피트, 디스턴스 거리는 마일인 헤리, 노티컬 마일. 그리고 이게 지도 만드는 방법인데, 동그란 지구를 이제 평평한 종이에다 이제 인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중 하나는 낀 거. 자, 그냥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 멀티메터 3. 전위고도 이상 가면 표준 기압으로 바꾸는데, 그 전위고도가 14,000피트. 14,000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플라이트 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인천 IFR 기준으로 만든 거고, 다른 곳에서 비행하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미국에서는 뭐 이게 18,000피트 전위고도가 뭐 그런 거고. 자, 레전드 범례 레전드. 자, 에어로드롬 공항입니다. 공항 뭐 이거 저기 4시 10일 이게 민간 항공기 표시할 때 밀리터리 공군, 군용 공항, 이제 민간하고 군용이랑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거 이게 인천 공항 이름, 인천 23, 이게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23피트 있다는 거고. 이거 L이 라이트인데, 활주로에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거. 시골 같은 공항에서는 뭐 개인 비행장이나 그런 거는 라이트가 없는 공항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밤에도 이착륙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고. 자, H는 하드. 활주로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게 123이 인천 공항에서 제일 긴 활주로가 이게 100단위인데, 그러면 12,300피트, 제일 긴 활주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100단위. 이거는 보호구역 그런 거, 공역을 보호받는다는 구역. 이거는 인천 FIR 범위를 나타내는 선이 있고. 자, FIR 이름, 인천, 그리고 관제 범위, 그라운드부터 그냥 하늘 전체, 그리고 이름은 인천 에어스페이스 컨트롤 센터. 뭐 FIR 나타내는 표시인데, 그리고 뭐 딱히 그렇게 상관은 안 써도 되고. 이게
공항을 표시하는 선. 공항 범위를 표시하는 거고. 자, 공항 이름? 서울. 자, 이건 그냥 일련 번호 같은 거. 그냥 일련 번호. 공항 이름 일련 번호고. 여기는 1000피트부터 벨트웨이 185. 관제 범위. 이건 서울 어프로치. 이거 섹터가 제주 섹터 하면 제주 딱그 범위의 공역, 제주 범위가 제주 공역이라는 거 알려주는 그런 선. 이거는 민간 항공기 연습하는 비행 구역. 구역 이름? 1000피트에서 7000피트 사이 범위. 이거는 공항 트래픽 존. 굳이 그렇게 상관없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뭐냐? ATS 트래픽 루트. 거의 이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항로 이름. 그리고 이게 14마일.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ATS 루트, 그 트래픽 루트가 VOR하고 VOR 그 사이를 이어주는 항로. 그러니까 VOR하고 VOR 그 사이의 거리가 14해리. 이거는 여기 있는 VOR에서 이쪽으로 갈때 100도 방향으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VOR에서 이쪽으로 갈때 182도로 간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고도 제한 7000피트 이상 1000피트 미만으로 비행하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숫자만 돼 있을 경우는 이 6000피트 이상으로 미니멈 플라이트 얼티튜드, 그러니까 최저 고도가 6000, 그 이상으로 비행하는 거고. 되게 에어리어 내비게이션 루트, 그러니까 이게 알내브 지역항법 장치가 있으면 이용 가능한 거. 픽스하고 픽스끼리 이어주는 항로 이름, 픽스하고 픽스 사이의 거리, 고도 제한. 이건 똑같고, 픽스하고 픽스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할 때 46도, 오른쪽에서 왼쪽 이동할 때 228도로 진행하라는 거고. 대박. 에어스페이스. 이게 에어스페이스를 나타낸 건데, 이거 다 등급별로 다 고도가 있는데, 일단 이거 클래스 A부터 보도록 하면, 자, 이게 에어웨이, 그러니까 항로. 200 플라이트랩의 200 이상, 플라이트랩의 600 미만, 그 항로에 있는 걸 모든 항로를 다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B는 공항. 여기 50마일, 10마일, 20마일. 마일이 아니라 해리. 5해리, 10해리, 20해리. 다이 각각 높이가 다 따로 있는데, 여기는 높이가 제일 낮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제일 높고. 여기 클래스 B는 대한민국에서는 인천하고 김포만 클래스 B고, 나머지는 C 아니면 D라서, 뭐, 두 개, 클래스 B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 그 다음에 클래스 C는 마찬가지로 5회리, 10회리. 저기, 다 각각 관제하는 고도가 다르고. 자, 인천하고 김포를 제외한 모든 국제공항 대한민국에 있는 건 모두 다 C. 클래스 C에 들어간 거고. 자, 이제 클래스 D. 이거는 그냥 국내 공항. 그냥 관제탑 하나 있고, 그냥 조그마한 공항 같은 거. 그런 거다 D.
이거 뭐 서울 구역. 자, 이거 지하고 2는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한 곳인데, 이게 일단 지위부터 보면 1000피트 아래, 그러니까 지평에서 1000피트 그 사이고, 이게 1000피트 이상 7000피트 아래 그러면 클래스 E. 시골에 날아다니는 세스나 같은 거는 다이 클래스로 비행하기 때문에 뭐 관제 같은 거안 받고 허가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거그 정도의 클래스. 그리고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이게 체인지 오버 포인트, 그러니까 VOR하고 VOR, 여기에 있는 VOR이 여기까지 45회리, 그리고 이쪽에 있는 VOR이 여기까지 44회리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 이쪽으로 45회리 가면 VOR 있고, 이쪽으로 44회리 가면 VOR 있고. 자, 이거는 웹포인트 이름. 그니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얘 이름 나와 있고, 자, 여기 좌표가 있는데, 좌표 두 개. 그니까 이게 아까 봤던 이거 그거네. 여기 봤던 이 지도 제작한 방법, 이 방법으로 제작한 했을 때에그 좌표, 그 픽셀 좌표를 여기다 줬고, 이것도 제작 방법, 지도 제작 방법인데, 이것도 어차피 뭐 여기 그냥 좌표 하나 더 써주는 정도.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고 이거는 시드 차트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었는데, 디폴팅 포인트,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는 다 ATC, 그러니까 관제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곳이고, 이렇게 비어 있으면 관제사 요청하면 그냥 이곳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픽스. 뭐갈 때마다 보고 안 하셔도 되는 곳. 자, 그리고 여기는 비행 제한구역, 리스트릭트 에어스피드 비행 제한구역인데, 이렇게 빗줄무늬로 빗금으로 쳐져 있고. 자, 이거 우리나라는 RKS나 RKSS, 이렇게 RK가 뭔데, 이거는 나라마다 앞에 국적을 나타내는 그런 거. RK 우리나라 대한민국 RK고, 미국은 KL, 뭐다 다르지만, 두바이는 OB로 시작하고. 자, 이건 그냥 일련 번호, 그냥 그 범위를 나타내는 그냥 이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R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부터 비행 금지고요.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 위험 주의. 여기 R이니까, 예, 이거니까 허가를 받고 비행을 해야 되는 곳. 범위는 지평면에서 1000피트까지. 뭐 13000이나 이런 곳에서는 허가 안 받고도 비행 가능하다는 그런 표시. 이거는 A니까 주의. 여긴 주의해서 비행하라는 건데, 땅에서 지평에서부터 플라이트를 150로 여기까지 주의하면서 비행을 하고, 그런 뜻으로 알고 쓰면 돼요. 그리고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라인, 그니까 여기 보면 MOA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군사 훈련지요. 이거는 번호, 공역 번호고, 이거는
난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국도는 몇 포인트? 이거는 범위 5000피트에서 8탭에 4000. 그렇다고. 만약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AAR이 써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에어컨벳. 그러니까 이게 ACMI가 전투기가 기동하는 곳, 그러니까 전투기가 비행하는 곳이라는 거고, 에어투의 AAR이 공중급유하는 지역,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서. 자, 여기 앞 글자, 여기 만약 ACMI가 써있다 그러면 전투기가 다니는 곳이니까 조심히 다니라고, 그런 거겠죠. 이 표시가 방위, VOR, 방위를 나타낸 거고, 저기 써있죠? Normally Magnetic, 여기. Normally Magnetic Nulls. 여기가 좌복, 0이 좌복이란 거고, 여기 다 이렇게 0이 써있는 거예요. 다세 자릿수인데, 그냥 0을 생략한 거. 이건 0도, 이건 90도, 180도, 270. 이렇게 써있는데, 네, 여기가 좌북으로, 여기 북쪽, 남쪽, 이렇게 서쪽, 동쪽. 자, 이렇게 보면 VR, VR 팀, 뭐 이렇게 탑캔, 뭐 이렇게 다 써있는데, 이건 뭐 거의 다 비슷한 의도인, 다 다르지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리고 같은 기능들이라서 거의 뭐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공항마다 다 이렇게 VR하고 DM이가 있기 때문에 공항이 다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웬만한 공항들은. 자, 이거는 주파수 관한 건데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파수가 바뀌는 건데 요즘은 잘안 쓰여요. 옛날에는 잘 쓰였던 것 같은데 좀잘안 쓰이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공항을 나타내는 거. 그 공항 여기 다 VOR이나 DME 같은 거 표시할 때 VOR이나 DME 이름 쓰고, 자, VOR인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보면 VOR인지 이런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파수. 자, 이름, 여기 이름 쓰고, 이게 원래 모스버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건 그냥 이름이 있죠. 이건 좌표. 여기는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이거는 얼티메르스,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제주도랑 기압이 다르잖아요. 같을 순 없잖아요. 뭐 우연히 같을 순 있긴 한데 이게 각 다르니까 기압이 변경된 기압을 표시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이제 기압이 바뀌는 거죠. 자, 이거는 정치선, 그러니까 국가 경계선,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편각, 진북이랑 좌북이랑 7도, 서쪽으로 7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자, 이거는 그 공항을 지날 때, 어떤 지역을 지날 때, 통과를 할때 최저, 그러니까 이 고도 이상으로 통과하라는 거죠. 자, 5400 이상 통과해야지 제일 높은 건물로부터 1000피트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큰 숫자는 1000단위고 작은 숫자는 100단위. 자, 뭐 여기는 뭐 알아두시면 그냥 잠깐 참고 삼아 보면 되는 곳인데. 되게 시간은 표준 시간, 고도는 비트. 뭐 이렇게 있고. 뭐 금지, 비행 금지구요. 금지구역이고. 허가받아야 허가받고 들어가는 곳, 계곡목들. 위험. 주의. 네, 뭐 여기는 에어드론 트래픽. 네, 비행연, 네, 공군.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여기 전투에 기동한다는 곳, 급유하는 곳, 이렇게 빙단 항공기 비행연습장. 이렇게 다음 장을 넘기면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처음에 볼 때는 몰라도 그냥 보고 있다 보면 이제 딱 눈에 띌 거예요. 뭐 이거는 이렇게 세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B급 공항이란 거죠. 여기 인천이라고 써 있고, 인천공항. 자, 23피트 떨어져 있고. 자, 활주로에 브리 네, 라이트가 들어오고, 활주로는 하드 아스팔트. 자, 제일 긴 활주로의 길이가 13,100피트. 예, VR하고 DM 표시할 때 쓰는 그림이죠. 이게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제 이런 거 웹포인트 이름 원시 뭐 고겟 그냥 이런 거뭐 각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안쪽에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이 웹포인트를 지낼 때마다 ATC에 보고해야 되는 거고, 뭐 보관해야 되고. 이거 수리공, 이거 표창 모양, 이거는 지역 항법 장치가 있어야지만 비행할 수 있는 거. 이 파란 색깔 그런 거고. 이 차트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스카이벡터 사이트 이용해서 뭐딱나볼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면 로딩될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보면 여기 송탄 있죠? SOT 시리아. 이렇게 원래 포네틱 코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 송탄 있으면 이쪽이 아니야. 이것도 다 주파수 써있고. 이제 여기가 여기 RKSI 인천공항. 그 위쪽 주변에 김포, 여기다 김포. 그리고 이쪽은 비행 금지구요, 서울 도심지라서. 뭐 이쪽은 이렇게 쭉 이렇게 항로가 있는데, 이게 파란색 여기 알내부만 비행 가능한 곳이고, 이 검은색은 픽스끼리만 있는 거라서 알내브가 없어도 VR만 가능하면 있는 곳. 그리고 이걸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 로딩 될 때까지 기다리고.
저기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은색들이 좀 오래된 항로라고 봐도 돼요.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드라보 576 그러니까 이게 양키 세븐이 이 항로가 생기기 전에 원래 이렇게 올맨을 타고 김포에서 이렇게 올맨을 타고 아니면 이렇게 송탄 타서 이렇게 올맨으로 이렇게 제주로 갈수 있었는데 이제 지역 항법 그러니까 알내무가 생기면서 이제 시드 따라서 이제 불치로 가거나 이제 송탄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송탄에서 불치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양키 세븐 타서 베데스 만기 이렇게 지나서 이제 도털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위쪽 보면 하이웨이 이게 HI가 하이 이게 로우인데 하이웨이 로우웨이 이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구별이 잘돼 있는데 한국은 일단 기준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로우웨이로 해놓고 하긴 하는데 뭐두개 써도 뭐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VFR 지도를 볼수 있고 지형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도심지라는 거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곳이 좀 도심지 그런 거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좀 이게 있죠? 좀 색깔로 각각 고도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은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 이렇게 좀 색이 다른 곳과도 다르게 약간 노란색도 아니고 어중간한색 그런 색 이렇게 점점 진해질수록 고도가 높다는 거. 네,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거고. 자, 이 정도만 볼줄 알면 거의 끝난 거예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거볼 필요는 없고. 내가 보시면, 이렇게 넘지오면, 이렇게 비행 금지구역이나 아니면 뭐 위험지역? 그런 게다 표시가 돼 있어요. 따로. 이렇게 번호 써 있고. 지금, R이니까 비행 금지. 이렇게 R, 이렇게 써 있는데, 다 비행 금지고요. 뭐 대부분 D, Dangerous 아니면 뭐 그런 거라서 비행 금지구역이나 뭐 위험 지역 주의 그거 다 표시되는 거고. 자 이거는 비행 연습 지역 민간이나 아니면 그런 거 공군 비행 연습 지역 그 외에 위험 지역들. 아까 위에는 표시되지 않은 그 지역들. 좀 이름이 다른데,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참고 삼아 비행 운항하실 때, 뭐 FMC는 알아서 가는데, 수동으로 비행하실 때는 참고하면서 고도 제한 맞게 잘 피해 가시면 돼요. 저도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 차트 중에서도 그나마 어려운, 항로 차트를 이제 볼줄 아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아도.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됐다. 보시면 여기, 검은색은, 여기. 검은색. 여기 VOR만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파란색도 있죠? 양키 644 아니면 양키 715 이런 거는 다 웹포인트께, 그러니까 픽스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좀더 세세하죠? 뭐 이제 항로고 옆에 있는 거.
이제 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 구역들.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제거는 나 이렇게 섹터로 나눠 있어요. 아까 아웃포, 제주, 에어리어 섹터. 이제 제주 구역? 제주, 이제 여기서 담당하는 다 구역들. 다 그런 걸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사우스 섹터 다 있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하고 이게 MOA 밀리터리 이렇게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MOA 다 조그맣게 다 MOA라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곳, 밀리터리 오퍼레이트. 좀 주의해서 다니라는 거예요. 피해서 다니라는 거예요. 고도에 맞게, 고도 제한에 맞게. 뭐 이, 여기 고도 이상으로 날면 굳이 여기로 다니셔도 돼요. 근데 여기 최고가 플라이트웨이 4000이니까 여기 4000 이 아래로 다니시면 안 돼요.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뭐이 정도 아니시면 루트는 끝난 거예요. 이제 스타 검토를 해야죠.